안녕하소, 캐썸입니다. 양파는 어떤 요리에도 잘 어울리고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죠. 여러분도 집에서 요리하면서 많이 다뤄봤을 거예요. 그러면 요리사들은 양파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Let's go! 우선 양파는 땅속에서 캐기 때문에 뿌리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양파 부분은 줄기에 해당해요. 양파를 밭에서 뽑으면 동그란 부분 아래에 수염 같은 게 달려있는데 이것이 뿌리입니다. 그 위에 있는 양파 부분은 뿌리와 잎을 이어주는 밑동 같은 것인데 이것을 줄기로 구분한다고 해요. 집에 오래 보관하다 싹이 나버린 양파를 키우고 있는데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뿌리고 그 위는 다 줄기로 구분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위에 잎 하나하나가 결국 양파의 층과 연결된다고 해요. 한국이랑 외국 유튜버분들 양파 영상들을 참고해봤는데 대부분 껍질을 이미 제거하시고 어떻게 써는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양파 껍질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양파를 준비해보았고요. 양파 껍질을 까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윗부분을 자른 후에 껍질 부분만 잘 분리해서 살살 전체적으로 껍질을 제거해주시면 돼요. 또 다른 방법은 양파 윗부분을 자르고 뿌리 부분을 너무 깊게 자르지 마시고 양파층들이 붙어있을 수 있게 약간만 잘라주면 저렇게 심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저 심을 기준으로 양파를 반으로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양파 껍질을 벗겨내면 보다 쉽게 양파 껍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냥 일정한 간격으로 채 썰어주는 방법이에요. 우선 심을 대각선으로 잘라주고요. 양파 결이 가는 방향으로 놓고 자르게 되고요. 마지막에 약간 남은 부분은 자르기 쉽게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고 자르면 편해요. 여기서 양파를 결대로 자르는 이유는 결대로 자르는 경우 결대로 썰어낸 양파채의 길이가 일정한 반면에 결 반대로 썰어낸 양파채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결대로 썬 부분은 길이가 일정하고 잘 부러지지 않지만 이렇게 결 반대로 자른 부분은 길이가 일정하지 않고 쉽게 부러지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조리했을 때 채의 길이가 동일하지 않아 익힘의 정도가 고르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자르는 모습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그냥 일자로 내리자르지 않고 양파 결을 따라가며 칼의 각을 바꿔주며 자르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채 길이가 첫 번째 방법보다 더 일정해야 할 때 자르는 방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심을 대각선으로 제거 후에 썰어주면 돼요. 칼의 각도가 바뀌면서 자르고 있는 것이 보이죠? 여기도 마지막 남은 조각은 옆으로 넘겨주고 자르면 편해요. 저는 캐러멜라이즈드 어니언을 만들 때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이 방법은 짜장면이나 카레 만들 때 좋은 방법이에요. 중식대로 사용해보았고요. 심을 대각선으로 제거 후에 우선 결 방향을 4등분해준다고 생각하고 자르고 결 반대 방향으로 양파를 돌리고 이번엔 3등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넓적한 사각형 모양이 나와요. 양파의 크기에 따라서 몇 등분 해주는 것은 변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양파를 빠르게 찹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뿌리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결 방향대로 잘라주는데 최대한 뿌리와 가깝게 칼날 끝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자른 후에 양파를 돌리고 이번에는 3층 정도로 포를 뜨듯이 최대한 뿌리와 가깝게 층을 내주고 이제 결 반대 방향으로 양파를 썰어주면 되고요. 마지막에 남은 심은 역시나 제거를 해주고 나머지를 썰어주면 이렇게 빠르게 양파찹을 할 수 있어요. 다음 양파를 잘라보는데 이번에는 간격을 좁게 자른다면 이렇게 작은 양파찹을 썰어줄 수 있겠죠. 이 방법은 레스토랑 주방에서 이미 양파 껍질이 벗겨진 양파를 가지고 손질할 때 쓰이기도 하는 방법이에요. 우선 양파를 세우고 2등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만 자르고 양파를 돌린 후 칼집이 들어간 만큼만 썰어주고요.
그리고 반이 된 양파를 눕히고 채 썰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양파를 반으로 자르는 시간도 아까울 만큼 어마어마한 양파를 손질해야 한다 할 때 사용하기도 해요. 아까처럼 반으로 잘라진 양파를 하나하나 자를 시간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양파 심은 제거를 하고 반으로 잘린 양파를 일자로 놓고 한 번에 채 썰어주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도 주로 레스토랑에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방법은 어니언 링 튀김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양파를 옆으로 세우고 동그란 링이 나올 수 있게 잘라주면 돼요. 자, 오늘은 양파를 자르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평소 그냥 한 가지 방법으로만 양파를 자르고 있었다면 다음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잘라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르실 때 손 조심하시고요. 우리 또 봐요.궁금한 것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캐삼 영상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소. 그럼 안녕히 가소. 캐삼 굿덕 눌러 주세요. 캐삼.